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에 하나인 밀양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시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받지 못했는데요. 밀양시가 밀양 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쾌하고 생동적인 리듬이 인상적인 밀양 아리랑. 전남 진도, 강원도 정선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아리랑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밀양 아리랑은 국가 또는 시도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리랑은 국가 무형문화재, 진도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은 시도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돼 있지만 밀양 아리랑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겁니다. 밀양 아리랑의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살펴보는 학술대회에선 전문가들의 고견이 쏟아졌습니다. 밀양 아리랑이 지역민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전승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데에 모두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즐겨 부르는 거는 문화재적 가치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밀양시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술 연구라든지 또 전수자 육성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그런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밀양시는 밀양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아리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다음 달 18일부터 나흘 동안 밀양 영남루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